애기 뭐해? 여러분, 보여주기 조금 민망하긴 한데, 제가 그 뭐지? 휴대폰 바다에 빠뜨려가지고 주우러 갔다가 다쳐가지고, 제가 폰이 빠져가지고 바다에 주우러 들어갔었거든요. 웬만하면 아예 빠져버렸으면 주우러 안 갔을 텐데, 약간 돌에 걸쳐져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, 나오려고 하니까 물이 들어오는 시간대여가지고 물은 계속 들어오고 뭔가 또 내려갈 때랑 너무 다른 거예요. 그래서 앞에 선창가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구조 요청을 했거든요. 나안 들리나 봐요. 조금 거리감이 있어가지고. 그래가지고 한 30분 혼자 있다가 진짜 별의별 생각을 다 했는데 어떤 할아버지 오셔가지고 구급차 신고해줘가지고 사다리 타고 올라왔거든요. 진짜 구급차까지 부를 일은 아닌데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. 그래가지고 의사쌤도 머리 안 다쳐서 다행이라면서 다리는 조금 많이 찢어지긴 했는데 괜찮긴 하거든요. 일단 그래서 오늘 병원 갔다가 오늘 친구랑 밥 먹고 할 예정입니다. 같이 아, 가보실까요? 맞다. 결국 일단 폰은 건졌긴 했는데 폰은 사용은 안 되고요. 고장나서 폰을 14프로로 바꿨거든요. 나 화질이 조금 좋아진 것 같습니다. 일단 같이 병원을 갑시다. 우리 엄마 좋아하겠다. 이쁘다. 소리 나니까 이쁘다. 맞지?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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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잘생겼다. 우리 애기들 간식 샀어요. 옷도 구매했고요. 너무 귀엽죠? 이거 리본이랑 샀습니다. 안녕. 귀여워. 저번에 조그맣다면 언제 이렇게 컸어, 애기? 귀여워. 여러분, 저는 병원에 갔다가 집을 왔는데요. 처음에 뇌경색 증상이 또 있어가지고 MRI 찍어봤는데 다행히 뇌경색은 안 왔는데 혈관이 더안 좋아졌대요. 그래가지고 수술하는데 지장은 없고 일단 관리를 조금 열심히 해야겠습니다. 제가 다이소에서 장을 봐왔거든요. 뭐 샀는지 또 같이 뜯어볼까요? 일단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. 이거 리스 하나 샀고요. 5,000원대에 되게 저렴하게 샀는데 조금 가성비 5,000원 정도 할것 같은 가성비긴 한데 이뻐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겨울이잖아요. 장갑이랑 담요를 샀어요. 저는 집 앞에서 산책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장갑 하나, 이거 핑크색은 하나 샀고 이것도 담요도 핑크색으로 한게 좋습니다. 이거는 입원하러 갈때 들고 가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일단 이거는 집에 살 거. 집에서도 하고 뭐지? 병원에서 들고 가서 해도 될것 같은데. 그리고 우리 애기들 닭가슴살이랑 안경 새로 바꿨거든요. 한번 보여드릴까요? 이번에 뭔가 안경을 바꾸고 싶어가지고 안경 집에서만 끼긴 하는데 껴볼게요. 짠, 좀 괜찮지 않아요? 안경 진짜 오랜만에 바꿨어요. 어지러워. 렌즈를 껴가지고 지금은 안경을 바꿨고 그리고
그리고 마지막 짠 이거 워터볼 한 개 샀어요. 3,000원에 구매했는데 여기 산타랑 강아지랑 틀이랑 이렇게 있어요. 귀엽죠? 여러분 너무 웃기죠? 저 이제 겨울이라서 뇌경색 안 오게 따뜻하게 해야 돼요. 다이소에서 비니도 사려고 했었거든요. 비니는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목도리랑 장갑 이렇게 샀습니다. 목도리 저렴한데 집에서 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게 뭐해? 애기? 한 달 동안 만나온 썸녀가 있습니다. 저는 우리 세계에서 뒤따라오래요. 그랬어요? 나만 몰랐네. 아, 역시 대상. 근데 뭐 순수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고 이분은 이제 약간 임팩트 있는 멘트를 해봐요. 어떻게 해요? 너 나랑 잘라냈다. 잘라, 잘라줘. 예쁘게 잘라. 응? 가위가 안 된다.